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들어보면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말들 중에서 왜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자주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긴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어렵게 자라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많이 못했고 학교도 가기 힘든 형편에서 자라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세상을 산다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유리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세상에서 소위 배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판사나 의사와 같은 직업은 배움이 없이는 될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많이 배우지 못한 형편의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오늘날의 사회는 많이 배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의 전선에 뛰어든 많은 젊은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배워서 자신의 이력서를 빼곡히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증을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취직을 했으면 이제는 좀 됐다. 여기서 좀 뭔가 잘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조금 더 나아가서 자신의 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부족한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기 위해 투자를 하지요. 개인적으로 책을 읽거나 특별한 강좌를 끊어서 듣는다든지 자기 개발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배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식을 갈망하고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지식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움이 많다고 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늘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고 늘 항상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 지식이 있는 삶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잘 헤쳐 나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난 경우에 지식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론을 들어서 고장난 원인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고장의 원인을 찾아서 그 차를 고쳐나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지혜는 지식을 뛰어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시련과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성숙한 신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앞뒤 문맥을 살펴보신 분들은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야고보의 주제가 갑자기 바뀌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야고보는 갑자기 여러 가지 그 시련들이 이기는 것은 말하다가 느닷없이 지혜에 대한 구절로 넘어가는가? 갑자기 주제가 지혜라는 것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이기는 힘이 바로 지혜에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 구절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을 이기는데 필수적인 것은 바로 지혜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첫째로,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다른 현인에게 가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에 가서 조언을 구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뒤로 가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근본적으로 사람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이 정말 구해야 할 지혜를 정말 구해야 할 대상은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사람들의 말을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난 사람들의 말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 왕 때에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략가로서 사무엘하 16장 23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에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는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이와 같이 뛰어난 모략가가 압살롬의 편에 섰으니 이 지금 이 본문의 이 사무엘하 본문의 배경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든 모반의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구하여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보기에도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 양쪽 진영이 늘다 양쪽 진영이 동의하는 그 아주 뛰어난 지략가인 아히도벨의 모략을 이길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곧장 하나님께 매달리며 아히도벨의 모략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사무엘하 17장에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한 가지 계략을 내죠. 어떻게 우리가 다윗을 이길 수 있을까? 새벽에 다른 사람들 말고 다윗 하나만 목숨을 잃게 해서 기습을 감행해서 우리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러한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참모들이 야, 이건 정말 좋은 생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때에 압살롬이 웬일인지 그에게 거짓으로 투항한 후세라는 사람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를 불러오라고 하죠.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고 아히도벨의 모략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의견을 개진해서 내게 되죠. 압살롬은 결국 후세의 모략을 택하였고 이 결정은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를 얼마나 쉽게 무력화시키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혜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어려움들이 직면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행해야 될 것은 오늘 야고보의 말씀과 같이 또 다윗이 우리가 방금 예를 들었던 이 상황과 똑같이 한것 같이 우리의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한 지혜를 간구하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에 후히 주신다는 말은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주신 것을 볼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친히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면, 그 아들의 피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면, 하나님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후히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넉넉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생명도 내어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풍성이 주시는,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때 또한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벌거벗은 것처럼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책잡지 않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또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해결돼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넉넉히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 있습니다. 오늘도 넉넉히 베푸시는 그 지혜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